외로울 땐 하늘을 봐요.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자, 개운숙 씨의 노래인데요. 개운숙 씨가 사기 사건의 연루가 돼서 피소가 됐다는 사실 소식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속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개운숙 씨가 사기 사건의 피소가 됐을 때 한 남성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 남성과 관련된 얘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종대 국장께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개은숙 씨 자체가, 예. 바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인척인 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개은숙 씨와 같이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검찰에서는 서로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 씨. 예, 박상희. 박상희 씨의 바로 차녀가 박계옥입니다. 아, 박계옥 씨. 예. 그러니까 둘째 그, 딸이라는 말이죠. 예, 둘째 딸. 예. 그분의 바로 장남이 바로 이 김모 씨입니다. 아, 김모 씨.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는 오촌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촌 관계에 드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개은숙 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번에 바로 포르쉐 매장에 가가지고, 예. 그 포르쉐 매장에 가서 내가 리스를 3년간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씩 주겠으니까 그 포르쉐 차량을 달라, 예. 해가지고 그 차량을 받아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넘기고, 예. 그리고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매달 줘야 하는 리스료를 두 달만 내고 안 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검찰에 피소가 된 사안인데, 예. 개은숙 씨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 김 씨가 저희를 저지렀는데, 예. 개은숙 씨가 저기에 관련이 돼 있다 해서 현재 공범으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김 씨하고 개은숙 씨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개은숙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 김 씨와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도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두 사람이 어떤 공범 관계 아니냐. 사적인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개은숙 씨는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약 30여 년 전부터 알고는 지냈지만, 예. 전혀 어떤 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예.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방송 자막에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김모 씨와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그 특별한 관계를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은숙 씨는 그 사람과 나하고 연인 관계는 전혀 아니다. 예. 이렇게 하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이유는요. 지난해 4월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때 개은숙 씨가 제주도에서 큰 행사를 해가지고 2억을 받을 돈이 있다, 예. 하는 거를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르쉐 매장에 내고 그걸, 예. 기초로 해서, 아, 네. 오늘 그 차량을 리스한 거거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5천 정도 되면은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기 사건의 연루가 된 거죠? 예. 어떤 사람입니까, 김모 씨? 박근혜 대통령하고 5천이면은 먹고 살만하다 하면은 옛날에 아마 과거 조선 왕조 정도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김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3년 동안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적게는 10만 원, 예. 많게는 수억 원씩 해가지고 4억 6천여만 원이나 편취를 했다고 합니다. 예. 즉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가져간 거죠. 이것 때문에 이미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이미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된 거죠. 예. 자, 권력의 핵심에는 언제나 이렇게 파리가 들끓는 법인데 이 파리들 확실하게 이번에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